자, 오늘 독해 시작해 볼게요. A new style of art. 새로운 양식의. 얘들아, a new style of 하면 새로운 양식의 예술. 이거예요. 새로운 양식의 예술, impressionism. 뭐였어요? 인상주의. 이제 소재가 뭐야? 인상주의에 관한 얘기예요. 자, French art in mid 800. 자, 1800년대 중반의 프랑스 아트예요. 프랑스 예술이. 자, follow the several rules. 야, 몇 가지 규칙을 따랐어요. follow 뒤에 rule, 규칙 보이죠? 그럼 규칙을 따르다, 규칙을 지키다 이 뜻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뒤에 규칙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follow는 무슨 뜻이야? 규칙을 따르다, 규칙을 지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obey라는 단어가 있어. obey. 이게 규칙을 지키다 이 뜻이에요. 동요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paintings were always done in studio. 그림이라는 게 어디에서 됐대요? were always done in studio. 어디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라 not outdoors, 야외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 not A. 보이세요? not A 법 B 기억하죠? A가 아니라 B다. 마찬가지예요. B, not A 하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이 얘들아. 우리가 not A 법 B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B, not A 하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not A, but B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었다? A가 아니라 B다. 이럴 때 우리 중요한 게 뭐였어? B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B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야외에서가 아니라 실내에서. 그러니까 스튜디오니까 실내예요. 스튜디오 안에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The subject of painting. 자, 그림의 subject. 무슨 뜻이었어요? 대상. 그림의 대상.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컴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컴마 보이죠? 항상 컴마 나면 뭐 하자? 가로치고 닫자. 일단 빼놓고 보는 거야. 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의 대상은 was alway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work. 동사 어딨죠? was placed까지가 수동태로 나왔어요. 그죠? 그럼 늘 항상 어디에 놓여졌다? In the center of the work. 그 작품의 일이 아니에요. 작품의 정중앙에. 그지? 작품의 정중앙에 항상 놓여졌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림의 누가? 대상. 그림의 대상은 항상 그 작품의 어디에? 정중앙에. 정중앙에 놓여졌었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커머커머는 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라는 자리에 나왔던 게그 그림의 대상이라는 명사였고, 지금 잘 보시면 컴마 뒤에 나온 것도 보세요. A person or a group of people 나왔죠. 명사잖아요. 얘네도 지금 보니까. 그럼 얘 명사와 이 명사는 동격입니다. 그럼 보통 되게 어떤 한 사람이거나 혹은 group of people이니까 집단의 사람들, 한 집단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거나 집단의 사람들이었던 이 그림의 대상은 항상 어디에? 그 작품의 중앙에 위치되어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place는 동사일 때 무슨 뜻이었어? 어디 어디에 놓다, 위치시키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럴 때 place의 동의 우리 뭘로 기억하자고 했지? 바로 쌤 기억하잖아요. locate. 우리가 locate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무슨 뜻이었지? 두 가지. 누구누구의 위치를 알아내다도 있었고 또 어디 어디에 위치시키다가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place는 어디 어디에 위치시키다의 뜻이었으니까 was always placed 대신에 was always located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다음 단어. The details of a subject. 자, details 무슨 뜻이었다 얘들아? 세부 혹은 세부 사항. 세부 사항이 좋아요. 그래서 그 대상의 세부 사항이 were painted. 동사 나왔죠? 어떻게 그려졌대요? 매우 어떻게? realistically. 사실적으로 그려졌어요.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졌고요. 어두운 색상들이 were used. 뭐 했대? 어두운 색상들이 사용되어졌대. 자, for the background. 뭘로? 배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경으로라고 해석하세요. 여기는 for는 뭐뭐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색상들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까지예요.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바로 뭐지? 18세기, 그죠? 18세기 중엽의 프랑스 예술, 프랑스 그림의 규칙들이죠.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several rules, 규칙을 따랐다고 했잖아. 이게 글의 소재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패러그램의 소재란 말이야. 이 18세기 중엽에 프랑스 예술의 규칙이 뭐였냐 이거지. 그 규칙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서 그려졌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두 번째 문장, 규칙 뭐였죠? 항상 어디에? 중앙에 놓여야 돼. 이게 두 번째 규칙이야. 그 다음 규칙 뭐였을까요? 사실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진 보듯이. 똑같이. 사실적으로 그려졌어야 됐고, 마지막으로 규칙 뭐였죠? 배경으로는 무슨 색? 어두운 색. 여기까지가 규칙이죠.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but, 그러나가 나왔어. 역접어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상황이 바뀌겠죠. 그런데 1860년대와 70년대에 a group of는 한 집단의 한 무리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얘들아, a group of 밑줄, 한 무리에 한 집단에 이렇게 해석하세요. 한 무리에 한 집단의 젊은 예술가들이요. decided to 뭐 하기로 했어? 투부정사기로 결정했지. 뭐 하기로 결정했어? try something new. 우리 띵바디어 배웠죠? 형용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기억하지? 그러면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죠. 해석됐어요? 새로운 걸 시도해보기로 결정한 거야. 자, these painters. 자, 보세요. 선생님 무슨 어? 지시어. 지시어나 뭐하자? 늘려라. 그냥 이런 화가들 하지 말고요. 이런 어떤 화가들이죠? 젊은 화가들이. 그지? 젊은 화가들. 그리고 좀 더 하면, 좀 더 늘린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한 화가들이죠. 그죠? 그럼 이러한 화가들이, 그 다음 잘 봐요. 이걸 하이픈이라고 해. 하이픈, 짝대기. 하이픈, 하이픈 나왔죠. 하이픈, 하이픈 나오면 뭐한다? 가로치고 닫아. 얘도 앞에 있는 주어와 동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다 누구야? 이게 화가들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죠. 화가들 이름이에요. 동사 어디 있어요? create 동사죠. 그리고 style 목적어지. 그러면 끊었어. 셈이. 그럼 여기 있는 noun은 왜 나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분사 be형이겠죠. 그래서 noun as가 하는 일이 뭐겠어? 앞에 있는 style을 수식할 거고 뭐뭐로 알려진 style 양식이에요. 다시 한번 뭐뭐로 알려진 양식. 뭐뭐로 알려진 양식. 됐나요? 그럼 뭐로 알려진 양식을 만들어냈을까? create 해석할 때 창조하다 말고 만들다. 뭘로 알려진? impressionism. 뭐였죠? 인상주의. 그럼 다시 한번. 인상주의라고 알려진 양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다시 주어부터 갈까요? 누가? 이러한 화가들인데. 어떤 화가들이었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한 이런 화가들은 뭐라고 알려진? 인상주의라고 알려진 양식을 만들어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잘 봐야 돼. 여기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왔지? 그래, 완전한 문장이 왔어. 완전한 문장이 나타난 다음에 콤마랑 위치가 같이 왔다. 이거 우리 많이 배웠다. 그렇죠. 계속적 용법 배웠죠.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얘들아? 뭐 플러스 뭘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 그럼 and 그리고 is로 바꿔보자. 왜? 선행사가 누구였으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impressionism이 선행사니까 선 썼어요. 그러면 이 인상주의라는 단어를 어디다 집어넣어서? 이 is라는 대명사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The Impressionism 이렇게 하는 거야. The를 붙이세요. 그래서 The Impressionism.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그리고 그 인상주의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상주의는 뭐 했대? 자, changed the art world, 예술 세계를 forever,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중요한 부분이야. 계속적 용법은 왜 썼다라고 했어,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뒤쪽이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 집중해서 해볼까? 그리고 그것은, 근데 그게 뭐였어? 그
인상주의는. 그리고 그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술 세계를 어떻게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석되셨죠? 마지막 문장은 우리 숙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these painters부터요. forever 문장은 숙제 문장입니다. 테스트 문장이에요. 자, 숙제 문장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이러한 화가들은 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화가들은 여기 이름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뭐 르네, 모네, 시슬리, 브레일 같은 브레일 같은 이러한 화가들이 뭐라고 알려진? 인상주의라고 알려진 양식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인상주의는 뭐였다? 예술 세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이거예요. 해석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적었죠? 자, 다 읽었나요? 이제? 다음 질문. 조금만 내릴까? 보기 쉽게. 오케이, 봅시다. 자, impressionist artist. impressionist가 누굴까요? 인상주의 화가예요. 인상주의 화가.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그렸어요. 근데 어디에서 그렸지? from이 어디어디에서 또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석하거든? 어떤 거에서 그렸을까? A new point of view. 쌤이 아까 단어 정리해 줄 때 얘기했을 거예요. point of view 뭐였지? 관점. 그래서 쌤이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뭘로? perspective. 관점이라고 했죠? 그럼 a new perspective 해도 돼요. 그러면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도 좋지만 뭐뭐로부터도 해석이 되니까 두 가지로 설명 써봤어요. 그러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에서도 괜찮아요.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뭐에서 그렸다. 자, they 누굽니까? 그들이 해석하지 마시고 찾으셔야 돼요. 누구?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거죠. 다시 한번 그들이 하지 말고 바꿔.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 left their studio. 뭐였어요? 스튜디오를 떠났죠. 그죠? 스튜디오를 떠났어요. 그 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니? 그 전에 어떻게 했지? 스튜디오 안에서 그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에 있지 않고 나갔어. 떠났어. 그리고 went out. 자 went는 가다인데 out까지 들어갔잖아. 그 뭐였어? 밖으로 나갔구나.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가서 잘 봐요. into 뒤에 나오는 건 결과물로 보시면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into 뒤에 있는 명사는 결과물이거든. 그럼 밖으로 나갔어. 나갔는데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 결과물 자연으로 간 거야. 다시 한번 이 부분.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자연으로 갔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into nature 어떻게 속하지? 라고 어려울 때 밖으로 나가서 자연으로 갔다 이렇게요. 근데 왜 갔나? 이거 중요한 거지. to create 목적 써보세요. 목적 목적을 해서 어떻게 할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하겠지? 그럼 뭐 하려고? their works 그들의 작품을 일이 아니에요. 얘들아 일일 땐 s가 못 붙어. 알겠지? S가 붙었다라는 건 작품이란 뜻이야. 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자,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서 자연으로 갔다고 했거든? 자연으로 왜 나갔어요? 작품 만들려고. 그럼 그전하고 달라진 점을 얘기해 볼까? 그전에는 작품을 어디서 만들었죠?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었죠. 지금은 자연으로 나가서 밖에서 그린 거야. 밖에서. 알겠죠? 밖으로 보고 와서 그린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린 거야. 알겠어요? 다음 문장. Instead of 무슨 뜻이지? 뭐뭐 대신에. 자, of가 무슨 산이? 전치사. 전치사 뒤에 나온 ing예요. 이름 뭘까요? 그렇지, 동명사지. 그러면 뭐뭐 하는 것. 얘들아 봐봐. 동명사 우리 해서 어떻게 했지? 뭐뭐 하는 것 했지? 그럼 뭐뭐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뭐뭐 하는 것 대신에. 자, 뭐 하는 것 대신에 painting subject in fine detail 라는데 fine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세부적인, 미세한. 그죠? 세부적인, 미세한, 뭐 상세한, 자세한 이거였잖아요. 그죠? 디테일은 세부사항이니까 상세한, 세부적인 묘사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상세한, 세부적인 묘사로 다시 한번 in fine detail은 세부적인 묘사로 라고 한번 써보세요. 세부적인 묘사로 대상을 그리는 것 대신에 세부적인 묘사로 대상을 그림 대상이겠죠? 이 대상을 그리는 것 대신에 이거예요. 자, 우리 국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 봐봐.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야, instead가. 뭐뭐 대신에. 자, 나 치킨 대신에 피자 먹을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치킨 대신에 피자 먹을 거래. 치킨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instead of는 우리 뜻을 알고 있어요. 뭐뭐 대신에라고. 근데 이렇게 이해해보자. 이거 하지 않고야. 그치? 그럼 뭐 하지 않고? 이 대상을 어떻게? 뭘로? 세부적인 묘사로 그리지 않고. 그리는 거 대신이니까. 그리지 않고. 데이 누굽니까? 한 번 더. 그치?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try to 동사 원형이에요. 얘들아, try to 동사 원형 뜻이 뭐였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였잖아. 그지? 써보세요. 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뭐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을까요? capture 하려고 했어요. capture가 뭐였니? 포착하다. 써보실까? 포착하다. 그럼 뭐 하려고 했죠?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그죠? 그 목적어 누구예요? 아이디어. 근데 their own 나왔죠. 그들 자신만의 라고 써볼까? their own. 그들 자신만의 개별적인, 개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포착하려고 했어요. 자, 또 병렬 구조네요. 또는 뭐 하려고 했어? impression, 인상. 인상이죠?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죠. 그들 자신만의 인상. 그들 자신만의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어요. 근데 of the moment 뭐냐면 그 순간의라는 뜻이야. 써보세요.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여러분들 인상주의 화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흐. 반 고흐. 그림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해바라기. 어때? 인상주의 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그림 본 적 있죠? 색깔이 어때요? 화려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보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좀 흐려요? 흐리죠. 왜 흐리게 그렸을까? 반 고흐는 이 해바라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바라기 그림을 너한테 그리려고 하면 멈춰 있는 걸 그릴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사진 보듯이 똑같이 그리려고 하겠죠? 그게 아니라 반 고흐는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봤고 그가 머릿속에서 인상을 사진 찍듯이 자기 머릿속에서 남은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 왜 이런 기법이 등장을 했냐라고 하면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왜 realistic, 왜 현실적으로 똑같이 그리려고 했을까? 사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왕들 그릴 때 궁정 미술가가 이렇게 뭘 들고 있으면 왕 그렸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귀족도 그려주고 했잖아요. 초상화 그려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 왜? 사진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화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똑같이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그린다고 해봤자 사진만 못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화가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러고. 그쵸?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게 뭐냐? 그러면 나만의 방식으로 그려보자 이거지. 내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그려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인상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진처럼 그리는 게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사진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인상주의예요. 알겠죠? 이해는 됐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이 선명한 그림이 아니고 좀 흐려있는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되게 진하죠? 왜냐면 내 눈엔 그렇게 보였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 갑시다. 자, 그래서 그 순간에 뭐를? 인상을 포착하려고 한 거예요. 병렬구조 나오면 선생님 뒤에 거 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순간에 뭐를? 인상을 포착하려고 한 거예요. 해석됐죠? 간단하게. 자, 맞아. 여기서 봅시다. In doing so.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뜻이에요. In doing so. 이 so가 그렇게란 뜻이거든. 써봐. 그렇게. 그럼 in doing so.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가 뭐 하는 거였죠? 뭐 하려고 했죠? 그 순간에 인상을 포착하려고 하면서예요. 그래서 이 so의 내용은 어디 있어? 앞 문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하면서? 그 순간에 인상을 포착하려고 하면서예요. 이 세 단어만 선생님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서죠. 해석은 되셨죠? 그렇게 하면서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그 순간에 인상을 포착하려고 하면서. 자, 페인터들은요. tend to 동사 원형 중요한 수거예요. 이거 나오면 주제문 생각하시면 돼, 핵심문장. 자, 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뜻이야.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다 적었나 여기까지는? 선생님 숙제 문장 표시 안 해줬나 보다. 그 방금 우리 했던 요 문장인데 instead of 문장. 요 문장 있었죠, 얘들아. instead of부터 여기 moment까지 요거 숙제 문장입니다. 숙제 문장이에요. 자, 다시 이어서 볼게요. 자, in doing so, 그렇게 하면서 화가들은 뭐 하려고 했어요? Quick, clear, brush stroke. Brush stroke가 뭐였죠? 분놀림. 그러면 빠르고 선명한, 분명한 이 분놀림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뭘 사용하려고 했지? Bright color. 자, 병렬구조 보이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뒤에 것만 바라볼까? 뭐 하려고 했죠? Bright color. 아까 우리 bright의 밝은의 반대말이 뭐였지? dark였죠. 그럼 예전에는 어떤 색을 썼다고 했지? 배경으로? 어두운 색. 근데 얘네들은 밝은 색. 선생님 얘기했죠?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있다? 마지막에 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이 화가들이 어떤 화가들이지? 한 번 더. 인상주의 화가들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 뭐 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To use bright colors. 한번 해가봐. 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됐죠? 짧아졌죠? They were also. 그들은 또한. 또한 나와도 핵심 문장이야. 그들은 또한. 그들이 누굽니까? 한 번 더.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또한. Very interested in. 자, 우리 아는 수가 나왔어요. Be interested in. 뜻이 뭐였니? 어디 어디에 흥미 관심이 있다. 쓰시고 뭐뭐에 흥미 관심이 있다. 어디 어디에 흥미 관심이 있다고. 요 문장 숙제 문장입니다. 자,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 관심이 있었다는데 자, 여기다 우리 선생님 전치사 써볼게요. 자, 전치사에 뭐가 필요하지? 우리가 배운 거. 전치사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how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웠지, 얘들아? 이렇게 배웠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거 뭐라고 배웠니?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라고 배웠어? 그렇지. 명사절이라고 배웠죠. 기억나요? 근데 의문사 how가 왔으니까 이 how 어떻게 해석할까?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한 번 더.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가로치고 가로닫은 거예요. 그죠? 이 가로치고 가로닫은 부분은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누구 자리에 왔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다. 그래서 한 번에 갑시다. how라는 거 나오면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한 번 더.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인데 빛이
어떻게 was able to change the shadow? 빛이 어떻게 was able to 동사 원형 뜻이 뭐였니? 뭐뭐 할 수 있었다지. be able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할 수 있었단데. change the shadow. 그림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light는 빛이죠, 얘들아. 빛이죠. 잘 봐야 돼, 얘들아. 잠깐 멈춰. 빛이 주어야. 주어가 어떻게 동사할 수 있었는지. 한 번 더 해봐. 주어가 어떻게 동사할 수 있었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데이 누구였지? 인상주의 화가들은 누가? 빛이 어떻게 동사할 수 있었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해석 됐죠?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볼게, 그럼. 여기 부분만 연습할 거야. 여기 봐봐. 지금 쓰지 마. How부터 여기까지를 해보는 거야. How부터 여기까지만 연습해야 돼, 먼저. 그럼 빛이 뭐 할 수 있었죠? Change the shadow. 그림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또 뭘 바꿀 수 있었는지. Colors of their subject. 대상의, 그들의 대상의 색을. 그들의 대상의 색을 한 번 더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목적어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한번 보자. 빛이 뭐하고 뭘? 그림자와. 자, 빛이 그림자와 그들의 그림 대상이겠죠? 대상의 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에. 됐나요? 한번 연습하자. 빛이 뭐하고 뭘? 그림자의 그림자와 그들의 대상의 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 해석되셨죠? 숙제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의주동 how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가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다 적었죠? 다음 문장 갈게요. 잘 봐, 얘들아. 여기 보시면 for example 보이죠?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이라는 뜻인데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예시라고. 얘들아, 이렇게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끊어요. 이 앞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주제문을 숙제로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란 단어가 나오면 앞문장이 뭐다? 주제문이었구나. 그러면 주제문의 예시란 얘기죠. 그죠? 다 그리고 또 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 이 데이가 누구였죠? 인상주의 화가들이었죠. 이번엔 뭐 나왔죠?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의 이름일까? 인상주의 화가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데이 누구였지? 인상주의 화가들. 그 다음 뭐 나왔어? 모네가 나왔어. 드론을 봤죠? 모네, 마네 이런 거. 모네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마네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모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빛의 마술사예요. 이 사람은 빛에 아주 큰 관심, 뭐 내가 보기엔 집착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데 빛을 아주 예를 들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빛이 있게 오히려 햇빛 받으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림 있잖아.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잘 대비해서 그린 사람이에요. 아는 척이 좋지. 모네는 뭐한 사람이야? 빛을 그림에서 나타낸 사람이야. 자, 보세요. 모네는 예를 들면 이부터 해석하세요. 예를 들면 모네는 이거죠. 주어는 모네예요. 그리고 was famous for 많이 봤던 수거다. 뜻이 뭐였지?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뭐한 것으로 유명할까요? Painting the same scene. 얘들아, the same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같은이 아니라 똑같은. scene은 장면.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
똑같은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대요. 똑같은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 at different times of day. of day는요. 하루 중에 자, different는 세미 해석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다른, 서로 다른, 다양한. 그리고 time에 s 붙었잖아요. 그러면 때, 시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때, 시기라고 적어. 그럼 하루 중에 서로 다른 때, 서로 다른 시기에 뭐뭐 에라고 해서 다시 연습해봐. 이거 잘 봐야 돼. 처음 할 때 잘 봐야 돼. 하루 중에 서로 다른이 좋아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때에 서로 다른 시기에 때나 시기 그 중에 하나로 하세요. 서로 다른 때, 서로 다른 시기에 똑같은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왜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그렸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하루 중에 서로 다른 때, 서로 다른 시기에 그렸어.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그리는데 아침에 그리기도 하고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밤에도 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목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to show, 바로 여기가 바로 목적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쌤한테 배운 거 기억해봐야 되라. 쌤이 목적은 뭐라고 했죠? 이게 이유예요. 목적은 이유예요. 우리 방금 궁금했잖아. 아니 왜 여러 번 똑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번 그렸지? 이게 이유야. 그러면 쇼,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이거죠. 뭘? How 또 나왔다. How changes in light. 자, 얘가 의문사예요? Changes, 주어예요? 근데 봐봐. 잠깐 멈춰. Changes가 변화인데 Changes in light야. 그럼 어디에서의 변화죠? 그렇지.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조금 길어진 주어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빛에서의 변화. 빛의 변화예요. 빛에 있는 변화니까 빛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럼 빛의 변화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다시 한번 쌤이 의주동 나오면 주어부터 하라고 했잖아.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루 중에 서로 다른 때, 서로 다른 시기에 똑같은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구나. 해석됐나요? 여기까지는? 좀 더 갑시다. 자, 아까 쌤이 얘기했죠. How가 나오면 How만 따로 딱 떼놓고 따로 봐봐. 따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여기만. 자, 보세요. 주어부터 먼저 완성시켜. 빛의 변화가 어떻게 affect 하는지잖아. affect 무슨 뜻이었죠?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였잖아. its appearance예요. 뭐에? 외모, 겉모습, 외향 이거죠. 그치? 응. 그럼 뭐에? its가 가리키는 걸 찾아야 돼. 그치? 얘는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이죠. 그러면 그 장면에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가 소유격이잖아, 얘들아.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것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의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장면에 뭐? 그 장면의 appearance. 겉모습.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장면의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볼까요? 빛의 변화가 어디에? 그 장면의 외모, 모습이 좋겠죠?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더. 빛의 변화가 그 장면의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중에 서로 다른 때, 서로 다른 시기에 똑같은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유명했다죠. 해석 됐나요? 됐죠? 자, 요 문장도 숙제입니다. 이 문장도 숙제예요. 다 적었죠?
다음 문장. At first, 처음에는 impressionist art. 이게 무슨 예술이지? 인상주의 예술. 인상주의 예술이요. Was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써보세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The public은요. 대중이에요. 사람들이죠. 대중이니까. 처음에는 이 인상주의 예술이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 many art critics. Critics 무슨 뜻이었죠? 비평가들이었죠. 많은 예술 비평가들은요. thought 동사예요. 그 다음 the paintings look incomplete. 쌤이 가로치고 닫았습니다. 왜요? 문장 두 개가 됐으니까. 우리가 무슨 절? 명사절. 다시 한번 표시해보면 얘가 다시 한번 주어. look 동사인데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무슨 동사? 그래, 감각 동사. 그래서 incomplete 보호자리 형용사, unclear 보호자리 형용사 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보자. look 형용사 우리 해서 어떻게 했지? 뭐뭐하게 보인다 했었죠. 뭐뭐하게 보인다 했었죠. 여기만 해석해보세요. 그림들이 어떻게 보인대? 불완전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그림들이 unclear, 불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림들이 불완전하고 불분명하게 보인다까진 됐죠. 근데 우리가 접속사 that, 명사절 생략됐다고 했으니까 thought that 하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뭐뭐라고 생각했다. 뭐뭐라고 생각했다. 그럼 많은 예술 비평가들은요. 누가? 그림들이 어떻게 보였다고? 불완전하고, 그지? 완전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불분명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어요. 해석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 도우라는 글자가 여기 컴마, 컴마 달고 왔죠? 이럴 때는 무슨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렇지, however.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니? 그러나, 이거죠. 역접어예요. 역접어가 나오면 뭐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기억해봐. 도우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however가 나왔으니까 앞 문장의 내용을 뒤집겠죠. 앞 문장 내용 먼저 기억해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인상주의 예술이 누구에게? 사람들,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럼 이게 뒤집어질 거야. 또 하나, 또 어떤 얘기했지? 많은 예술 비평가들은 요 그림이 어떻게 보여? 불완전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거야. 뭐 저 그리다 만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곧 other artist. 자, other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수식 표시하는 거야. other 뒤에 항상 복수명사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뭐뭐들은 이거예요. 그럼 다른 예술가들은, 그러나 곧 다른 예술가들은 자, began working, 뭐뭐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began working, 뭐뭐하기 시작했다. to 부정사 와도 되잖아요. 그죠? to work 와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뭐뭐하기 시작했다니까. working in the impressionist style. 자, 봐봐. in 무슨 무슨 스타일이니까 봐봐. 무슨 무슨 양식으로. 다시 한번. 무슨 무슨 양식으로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in은 어떻게 해석한다 얘들아? 뭐뭐으로, 뭐뭐로. 그럼 무슨 무슨 양식으로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양식으로? 인상주의 양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 주어.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곧 다른 예술가들이 인상주의 양식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됐죠? 해석되셨죠? They 누굴까요? 여기서 They가 누굴까요? 다른 예술가들이에요. 다른 예술가들은요, like it. 그거 좋아했어요. 그것이 뭔데? 앞에 나왔던, 그렇지, 인상주의 양식이죠. 이 인상주의 양식을 좋아했어요. 자, 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잠깐 봐봐. 봐봐. They liked it이야. 세 단어밖에 없어. 근데 쌤 이렇게 볼게. 그들은 그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도 대명사고 얘도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바꾸자. 그럼 데이가 누구였지? 한 번 더. 다른 예술가들은 바꿨고요. 잇은 누구였죠? 인상주의 양식. 그래서 바꿔서 해석을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럼 다른 예술가들은 뭘? 그 인상주의 양식을 좋아했어요. 까진 됐죠. 그 다음 잘 봐. 잘 봐. 여기 for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쓰지 마세요. 이 컴마랑 for가 같이 왔는데 뒤에 볼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for는 원래 전치사죠. 그런데 여기 있는 for의 그림을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나온 다음 for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를 보면 주어 동사가 보여. 보이죠?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이때 for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for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전치사 for하고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해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는 누구하고 똑같지? Because,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for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because라는 단어하고 해석이 매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 for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뭐겠어? 이게 원인이겠죠. 이유가 되겠죠. 그럼 앞 문장, 얘는 뭐였을까? 얘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보니까 인과관계네? 인과관계는 뭐다? 주제문이다. 그래서 숙제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They like it. 이 문장부터예요. 여기 끝까지 숙제 문장입니다. 자, 다른 예술가들은 그 인상주의 양식을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시 나왔어요. 이 누구예요? 또 한 번. 인상주의 양식이죠. 인상주의 양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allow 나왔어요. 자, 쌤이 잠깐 표시만 할 거야. allow 왔는데 뒤에 보면 to express 보이죠? 이거 적었나요? 밑에 거? 이거 적었나요? 지울게요. 자, 우리 allow 배운 거 기억해봐. 쌤이 allow는 이거 기억을 해달라고 했거든? 주어, 얘들아, allow, 명사,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이거 몇 형식이지? 그래, 5형식이야.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중요하다고 했고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허락하다 하지 말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해석 적으시면 돼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럼 allow 5형식 쌤이 표시했고요. then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to express가 나온 거죠. 그럼 해석해볼까?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했다지. 주어 다시 한번. 누구죠? 인상주의 양식은 them이 또 누굽니까? 다른 예술가들이 은는이가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인상주의 양식은 them. 누가? 다른 예술가들이 뭐하게 해줬죠? Express their own. 그들 자신만의 unique.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세 가지 뜻.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Over subject, 그러니까 그 대상이죠.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어떤 한 대상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 뭐니? 뭐 관점도 좋아요. 시각도 좋고.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뭐? 시각. 좋아. 시각이 좋겠다.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and. 자, 쌤 여기다가 and 또 써볼게요. 병렬구조죠. 누구하고 누구하고 병렬구조냐면 to 동사원형 추가. 이러면 누구랑 누구랑 병렬구조지? to 부정사와 to 부정사끼리 병렬구조죠. 이럴 때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얘도 누구 자리야? 얘도 목적격 보어 자리야. 그럼 얘들아, 병렬구조가 나왔으니까 얘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할까요? 얘가 더 중요하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한 번에 가볼게. 뒤에 걸로. 자, 이 부분이잖아요. create 부분. 여기 앞에 to 생략된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럼 다시 보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 누구는? 인상주의 양식은? 누가? 다른 예술가들이 뭐하게 해줬죠? To create a truly individual work. 진정으로 라는 뜻이에요. truly. 진정으로 개인적인, 개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화가들은 자기 자신만이 내가 원했던,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 화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후원을 받았단 말이야. 누구의 후원? 왕이나 귀족들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 중세시대 그림은 누구를 그리는 거야? 왕이나 귀족들을 그렸죠. 그쵸? 화가가 자기 자신을, 뭐 그건 시간 남으니까 자화상 그릴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이나 귀족들을 그렸겠지 걔네들이 보기 좋아서 그린 건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돈 때문에 그린 거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귀족들은 자기 그림을 왜 그렸겠을까? 왜 그렸겠어요? 돈 자랑할 순 없잖아. 어차피 나도 돈이 많고 너도 돈이 많으니까. 귀족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재벌에서 할게요. 재벌. 나도 돈이 많고 너도 돈이 많아. 나도 삼성이고 네가 현대고 LG고 하면 돈 서로 많잖아. 돈 자랑할 게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자랑하지 못하는 거야, 서로. 그럼 뭘로 자랑할까? 야, 이번에 우리 내가 고용한 화가가 그림을 기똥차게 그렸어. 너네 집엔 이런 그림이 있어? 없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가를 고용했어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야 되잖아. 근엄하게. 그치? 비록 왕은 뚱뚱하더라도. 그림 속엔 어때야 돼? 날씬해야지. 잘생겨야지. 젊고 예뻐야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화가들은 자기가 정말로 나타내고 싶었던, 그리고 싶었던 대상을 그리진 못했어요. 왜? 그리려면 물감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잖아. 그지? 그 비싸고 귀한 재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그려대다 보면 의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래서 마음대로 못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인상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화가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진정으로 개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줬다. 즉 내가 원하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대로 볼게요. 진정으로 개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이거예요. 해석됐나요? 숙제 문장이에요. 근데 이해는 하라고 한 거야, 쌤이. 어떤 내용인지. 자, 그 다음 볼게요. Impressionism eventually. 얘들아, eventually 뜻이 뭐였다고요? 결국에는 마침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얘들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 이제 결론 얘기하겠구나. 결론. 결국에는 이 인상주의가 became very popular, 매우 인기 있어졌어요. 그리고 its influence. 또 소유격 나왔죠? 뭐에? 인상주의의라고 해석해야죠. 소유격이니까, 얘들아. 그지? 인상주의의 뭐가? influence, 영향이 can still be seen, 여전히 아직도 보여질 수 있다 이거죠. 여전히 아직도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어요. 언제도? 오늘날에도. 한 번 더 마무리. 자, 인상주의는 결국에는 마침내 결국에는 인상주의가 매우 인기 있어졌고 이 인상주의의 영향이 오늘날에도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아직도 보여질 수 있다. 라고 마무리를 했죠. 됐나요? 자, 내용 끝났고요. 여러분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는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그리고 21페이지까지도 문제, 21, 22까지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숙제 문장들 정리됐나요? 어떤 문장인지 아시죠? 숙제 문장들 노트 정리하는 거 숙제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지문 단어들 1번부터 20번 단어 오늘 해준 거 있잖아요.
요거 단어랑 그 다음에 주요 문장들 쌤이 찝어준 것들 테스트, 리뷰 테스트 봅니다. 준비해 오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